우리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이 어려워 보인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우주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밝혔어요. 이 모든 것이 에드윈 허블 덕분이었죠. 어느 날 남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산에서 그는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고 사방에 날아다니는 이 무작위적인 가스 구름들이 사실은 다른 은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아주 많았어요. 그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세상을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요?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아마도 어딘가에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처음이 어디였는지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체계를 갖춘 이론을 생각해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빅뱅 이론이죠. 자,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어디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도 어디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소위 우주 특이점이요. 우리 우주가 매우 작고 밀도가 높고 매우 뜨거웠던 상태예요. 우리 우주가 작은 공으로 압축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엄청날 거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일어났어요. 에너지와 물질의 분출은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과 공간, 기본적인 물리적 힘, 그것은 또한 쿼크를 사방에 흩어지게 했죠.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인 이 쿼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우주 수프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식었을 때 중력이 그것들을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원자, 분자, 그리고 세계 최초의 물체인 별들로 모였어요. 이 모든 일은 120억 년에서 140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뭐였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앨런 하비구스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 배운 후 구스는 빅뱅 이론에서 몇 가지 결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매우 균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인트로 가득 찬 풍선을 천장에 걸고 하얀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요. 풍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풍선은 터질 거고 캔버스 위에서 완전한 혼란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데나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반점들은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초기 우주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든 공을 던지는 대신 캔버스에 작은 빨간 점을 그려보세요. 이제 조금 더 확대해보세요. 조금 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프레임별로 촬영합니다. 우리는 점점 사방으로 원이 자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초기 우주는 매우 균일하고 비례했어요. 그것이 구스의 발견인 급팽창 이론입니다. 빅뱅 이전에도 폭발을 강하게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 균일하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구스의 이론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 생각은 충분합니다. 대부분에게는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마틴 보조왈드는 독일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우주 특이점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주라고 생각해요. 1991년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라는 우주론자는 실험실에서 우주가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를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진보된 문명이 우리 우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명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행성, 별, 그리고 지적 생명체의 형태를 진화시킨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그러한 진보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은 이 진보된 문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기술까지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자 터널링을 통해 발생했어요.
그것은 원자가 어떤 장벽의 반대편에 나타날 수 있을 때를 말해요.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을 고려한다면 비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높은 벽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돌아서 갈 수 없어요. 그저 벽을 유령처럼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더 발전된 문명은 아마도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는 C급 문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이 꺼질 경우 지구의 조건 같은 것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B급 문명이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독립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건 심지어 그런 조건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레벨업을 해서 A급이 된다면 우리는 우주적 조건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실험실에서 우리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위아래. 또한 하나의 시간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차원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뜻합니다. 그 차원의 존재 이론은 1920년대에 처음 언급되었어요.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왜곡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죠. 우리는 이 4차원을 인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00배 이상 강해서 우주의 추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차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휘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끈이론에서 언급되었어요. 끈이론은 우주를 입자가 아닌 질량 에너지의 정말 작은 끈으로 간주합니다. 그 끈들은 10차원 시공간에서는 진동합니다. 6차원에서 하나의 원자보다 훨씬 더 작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밤에 하늘이 맑을 때 위를 보세요. 숫자 개의 작고 밝은 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곳에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10만 년 후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나 패턴을 가진 별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색 외성, 작은 별들, 행성들, 우주 물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색 외성은 특히나 멋져요. 보통 우리 태양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대부분 10분의 1 정도로 밝아요. 하늘에서 가장 밝은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요. 핵융합 반응은 별의 핵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요. 그게 별을 빛나게 해주죠. 큰 별들은 별의 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하지만 그런 별은 몇 백만 년 만에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들은 보통 약 100억 년을 살아요. 하지만 적색 외성은 연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들의 빛은 그렇게 세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아요. 마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같죠. 그래서 수천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작은 별들 중 어떤 건 10조 년까지 살 수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에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쓰이지 않아요. 이 가스는 이런 별들의 핵보다는 대기에 더 많아요. 그 뜻은 대부분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적색 외성의 경우는 달라요. 행성 전체의 플라즈마를 순환시키죠. 이 별들은 바깥층에서 핵으로 세운 수소 매장량을 끌어당겨와요. 그게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게 하죠. 먼 미래의 어느 날 태양과 같은 별들은 연료가 고갈되어 멈추게 될 겁니다. 우주는 작은 적색 외성으로 가득 찰 거예요. 주변의 우주를 빛내고 밝게 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만약 있다면 말이죠. 희미하고 어두운 우주를 물려받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태양은 근처의 행성들을 파괴할 수 있는 크기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선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죠. 반면 지구는 아마 생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오래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가까워지면 태양이 지구를 바싹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들 또한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더 먼...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천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천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적어도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빈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면 가상입자로 변할 수 있는 작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가상입자는 광자라고 하는 낮은 에너지의 빛 패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말하죠. 즉, 어떤 물체가 이 지점을 지나면 빛조차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는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을 먹어치우며 생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에는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소용돌이치는 물질 원반이 있는데 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 해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사건의 지평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천체가 가열되고 찢어지면서 밝게 빛납니다. 물질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해서 블랙홀 주위를 돌게 돼요. 이로 인해 별의 원반이 빛나고 동시에 블랙홀의 그림자가 윤곽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은 숨고 싶을 수도 있지만 끔찍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과 시간을 구부리고 뒤틀리게 합니다. 즉, 블랙홀 주변에 매우 강력한 중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블랙홀 주변의 공간과 시간은 더욱 뒤틀리게 돼요. 그리고 이 뒤틀린 공간에는 작은 입자와 장이 존재합니다. 극도로 뒤틀린 중력 때문에 이 입자와 장은 갑자기 광자를 생산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스티븐 호킹이 거의 50년 전인 1974년에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입자들이 블랙홀을 탈출할 방법을 찾으면 블랙홀의 에너지를 훔칠 거라고도 했어요. 이 도둑들 때문에 블랙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를 잃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블랙홀이 열 에너지 또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호킹 복사라고 부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는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홀이 증발할 때 블랙홀을 생성한 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파괴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을 호킹 정보 역설이라고 불러요. 호킹에 따르면 이 모든 정보는 실제로 손실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영인 입자들의 구름에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부드러운 머리카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호킹 복사는 비열일 수 있을까요? 블랙홀이 단순한 열을 방출하는 대신 방사선의 형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블랙홀의 과거, 블랙홀을 형성한 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TRES-2b는 밤이 끝나지 않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에 별이 빛나는 평범한 밤이 아니에요. 여긴 칠흑같이 어둡고 타는 듯이 더워요. TRES-2b는 목성보다 약 1.5배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표면은 숲보다 빛을 더 잘 흡수해요. 또한 신선한 용암만큼이나 뜨거운 타는 공기 때문에 희미한 검붉은 빛이 나요. 멋지네요. 계자리 55의 항성계에는 행성이 5개 있는데 그중 4개는 목성과 토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이에요. 하지만 다섯 번째, 아니 항성에 더 가까우니 첫 번째라고 해야 하나? 이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달라요. 계자리 55E는 태양과 아주 가까워 행성 표면의 절반은 문자 그대로 용암이 녹은 바다예요.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행성은 항상 한쪽 면으로만 항성을 돌아요. 그리고 불볕과 어둠 사이에는 황혼의 구역이 있어요. 우울한 공허의 얇은 띠죠. HD189733B는 이건 다시는 말 안 할 거예요. 항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외계 행성이며 언뜻 보기엔 아주 아름다워요. 푸른색과 흰색의 소용돌이가 표면에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예쁜 색들은 사실 행성 대기 속에 굳은 규산염 입자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여기 유리비가 내린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제일 최악인 건 바람의 속도가 시속 8,700km 또는 마하 7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빠른 풍속은 시속 408km였어요. 20배 넘게 적은 거죠.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리는 수평으로 초음속의 속도로 떨어지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잘게 찢어버리죠. 읽기도 어려운 다음 행성.